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정치 찬양합대. 여성 정치 찬양합대. 여성 정치 찬양합대. 남성 공수 민주주의. 남성 공수 민주주의. 남성 공수 민주주의. 네,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 여성 유권자님은 여성 정치 찬양합대와 남성 공수 한국의 여성 정치인상은 한국 여성 유권자연맹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국의 여성 정치인상 수상자는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입니다. 박영선 장관은 특별히 한국당을 모신 것까지 모셨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님 관사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을 이끌 여성 정치인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경원. 기아는 한국을 이끌어갈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그 공이 지배함으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6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양금희.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의 간단한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님, 또 회원 여러분, 또 우리 명예 회장님, 부모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오늘은 떨립니다. 상을 그동안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50주년을 맞이하셨는데요. 앞으로 여성유권자연맹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 과실을 이루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남녀동수 아까 많이 외치셨잖아요. 오랫동안 선거법에 여성 공천 30%는 권고 규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선거법 바꿀 때요, 다른 건 안 바꿔도 여성 공천 30% 의무 규정으로 확실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됐으니까 그거 하는 게 저 책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2시부터 우리 당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먼저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긴 말씀 안 나눠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 안 해도 가슴과 가슴으로 눈과 눈으로 이야기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님 오셨는데요. 두 분 다 확실한 약속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앞으로 외치는 사람에게 자유가 옵니다. 외치는 사람에게 권리가 옵니다. 함께 힘껏 외쳐서 더 좋은 대한민국 여성의 힘으로 만듭시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여성 정치인상 나경원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은 정말 그동안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1969년에 발대해서 현재까지 50년 동안 정치적인 중립을 견지하면서 여성의 민주주의